자, 도형의 이동 들어갑니다. 아이고. 첫 번째 점의 이동이 자, 평행 이동이에요. 그 중에서 점의 이동을 봅시다. 이거 설명할 거 없지요? x,a라고 자, x,y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동되어진 점은 당연히 x 플러스 a, y 플러스 b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고. 두 번째,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워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에 있어서, 자, 요 도형의 방정식이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 도형을 전체, 모든 점, 이거 점이 모여서 도형의 방정식이 된 거잖아.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자고. 모양 안 변했어. 아이씨. 자, 이렇게 갔어. 자, 이렇게 이동되어져 갔어. 자, 그러면은 얘의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이거야. 얘의 도형의 방정식, 즉 뭐냐면은 얘 위에 있는 점을 x', y'이라고 한다라면 x'과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고. 요거 식은 뭐냐면은 여기 f의 x, y는 0이라는 식은 뭐냐면은 그냥 풀어도 돼. 유성아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자, 얘 위에 있는 점이 x, y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x와 y의 관계식이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되는 아이. 근데 난 지금 x'과 y'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변형해서 x'과 y'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고. f의 x, y는 0을 변형해서 얘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난 x'과 y'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자, x에다가 a만큼을 더하면 x'이거든. 그러면 x는 x'-a거든. 마찬가지로 y에다가 b만큼 더하면 y'이거든. 그러니까 y는 y'-b거든. 어떻게 구할 거야? 얘 위에 있는 점인 모든 점들의 관계식은 얘를 변형하여 여기에 있는 x와 y는 요거 x, 요거 y이거든. 저기다가 얘를 대입하면 f의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x 프라임 마이너스 a 콤마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 얘를 변형하여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했죠. 이렇게 구한다고. 다시 예를 들어서 보자. For example,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얘는 중심이 0,0이에요. 반지름이 1이에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하자? x 자리에 누굴 집어넣자? x 프라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자.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이렇게. 그리고 프라임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의 중심이 0,0이었어요. 그러면 도형이 이동되어져 가면 중심 또한 같이 이동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x축의 방향 3칸, 그러니까 중심이 3,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1이 된다. 맞잖아. 3,2. 반지름 1. 똑같이. 이해가 가니? 여기는 XY랑 여기는 XY가 같은 거니? 다른 XY야. 이 X와 Y라는 거는 뭐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얘 위에 있는 점들을 X, Y, X, Y라고 따졌을 때 걔네들의 관계식인 거거든.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래. X, Y는 얘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뒀을 때 그 관계식인 거거든. 즉 여기는 X, Y는 여기 있는 점들이고 여기는 X, Y는 여기 있는 점들이야. 다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평행 이동하면 빼기 3을 X를 X-3으로 뒤바꾸어 준다. Y를 Y-2로 뒤바꿔 준다야. 뽀 이그잼플 두 번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역시나 얘 또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자.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자 Y자리에 누가 들어가? Y-2가 들어가는 거고 X자리에 X-3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들은 다 그대로 냅두고 X자리랑 Y자리를 이렇게 변형해주는 느낌인 거야. 실제로 얘를 정리하면 자 얘는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Y 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실제로 얘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걔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2, 1로 이동되어져 간다고.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모양을 결정짓는 게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요. 원은 반지름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요. 그래서 평행이동했는데도 어때? 반지름은 변함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자.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 얘는 정점 어딜 지나가니? 정해진 점. 무조건 지나가는 점. 그렇지. 얘는 0,0이 정점이야. 그치? 얘를 X축의 방향으로 X1만큼 Y축의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까? 그럼 y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y 마이너스 y1 x 마이너스 x1 뭐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보세요. 0,0을 x축의 방향으로 x1만큼 y축의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정점이 어디로 바뀌어? x1, y1 됐니?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예전에 개념 배울 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 안 해줬다고. 왜? 이걸 안 해였거든, 니네들은. 직방을 지나왔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놓자 그 뭐예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설명 안 한다고. 그래서 그때 설명 방식이랑 지금 설명 방식이랑 조금 더 다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과 도형의 이동 이렇게 딱 이해가죠? 왜 빼기 1을 붙이는지, 왜 얘는 더하기 A인지 이해가 가니? 자, 다음 두 번째 설명 잘 들으세요. Expression EXP 첫 번째. 자, 문제에서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프인지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는 X축의 방향으로 얘가 지금 무슨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습니다. 라는 얘기야.
두 번째 표현. F 땡땡.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와 같은 평행이동.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얘기일까? 자, 이 표현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유성. 이 표현은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했다는 뜻이야? A만큼이야. 이거 도형의 이동 아니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야. 이 표현은. 그럼 선생님, 이 F 있는데요. 이 F는 뭐냐면은 이 F는 얘가 일로 이동되는 펑션,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f의 x,y는 f의 는형 없어도 돼요. 어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얘는 어떤 이동이야? x축의 방향으로 민사 얘기해줘. 알잖아. 마이너스 a죠. 네 시험. 시험 안 되나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떤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도형의 이동인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따라서 x 빼기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됐어? Y 빼기 마이너스 b. 그래서 y 플러스 b 들어간 거라고. 얘는 도형의 이동인 거야. 쟤네들은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 F자는 뭐예요? 펑션, 함수의 영어거든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해요. 펑션. 펑션. 이렇게 해요. 펑션. 맞아. 필터 아니죠? 필터. F자잖아. 필터. 필터. 자, 여기서 F자는 뭐냐면은 X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의미야. 똑같은 F지만 의미가 다른 거야. 얘는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작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하잖아. 수학은 언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호들, 이거 지금 다 뭐야? 읽는 거야. 의미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영단어 보면 막 해석하잖아. 똑같은 거 이것도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면 해석이 돼야 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F의 X,Y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 해석. 기호들을. 그러니까 얘도 무슨 뜻이야? XY로 이루어진 식이 있었어. 그 식이. 근데 원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뭐 없어도 돼요. 사실. 이 식으로 바뀌었대. 식이 바뀌었지. 도형의 방정. 식이 바뀌었지. 이 시기. 이 시기.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도형의 이동이라고. 도형의 이동.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현을 읽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문제 볼까요? 너무 다 쉬운 거네. 어려운 거 있는데. 겁나게 쉽네.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니네 학교 시험 문제야? 아, 그렇게까지 갖고 와봐. 아우 진짜. 아, 맞긴 했어요. 너. 태형 안 가서 어쩔 뻔했니? 막 이렇게 막 되게 태형 거에 자부심 갖고 있고 막 지금. 아, 그냥 나중에 교장 선생님 하겠어. 태양고 교장 선생님. 대표 유형구나. 몇 번? 16번. 또 맞았네. 네, 맞았어요. 아, 뭐야.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거야. 아, 장난이야. 이거 좀 어려웠던 거. 아, 요건 나중에. 요거 뒤쪽에 있어. 요 내용은. 뒤쪽에. 요 내용은 뒤쪽에 있잖아. 이제? 17번도 도형 이동이네. 맞아요. 네. 그럼 틀렸네. 맞지?
상위가 별로 안 나왔어요. 원래 여기 출제 낼 게 별로 없어. 쟤 두 문제 나온 거지 되게 많이 나온 거야. 두 문제 이상 낼 게 없어. 낼 게 별로 없어. 내면은? 많이 내면? 왜냐면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거든. 낼 게 별로 없어 이거. 나올 거? 뻔하게 최소 거리 구하는 거랑 그 다음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그래프의 모양 변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거 같은 문제. 예를 들어 나올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 솔직히 잘 안 나와. 1348번. 아유 뭐야. 자, 해보자. 1348번 문제 풀어봅시다. 왜? 아니, 시험 문제 다시 봤는데 모르겠어. 그건 맞힌 것 같아요. 내에서 지웠거든. 시험 지났으니까 지웠거든. 삭제. 단방 기억나요? 자, 보자. 보자. 얘는 중심이 A, B. 반지름이 루트 C예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일치한데, 됐지? 평행이동시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근데 난 지금 점을 이동시킬 거거든. 중심, 점이잖아. 점을 이동시키거든. 식을 바꾸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A-4가 돼야 돼. 부호 안 바꾼다고. 부호 안 바꾸는 거야. 왜? 식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식을 변형하는 거면, 도형의 방정 식을 변형하는 거면 부호를 바꿔야 되지만 얜 지금 중심, 점만 바꾸고 있거든. B-1. 반지름? 그대로. 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도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거든요. 원은. 자, 얘가 얘랑 일치한데. 됐죠? 얘가 0, 얘가 0. A는 4, B는 1. 반지름?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C는 4. 정답 9. 3번이 정답이죠. 시험문제? 안 나와요. 안 내요, 이런 거. 내려도 안 나왔지, 이런 거. 내려도 안 나왔지. 안 된다고.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 활용도가 없거든. 넘어갑시다.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아이씨. 자, 이거 하자, 그냥. 1456번. 자, 이 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평균이동화 했더니, Y는 X-1에 접할 때, 하자.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지금 점이 아니라 식을 이동시켜보자. 식, 도형의 방정, 식을 변형해보자. 그러면은 Y-B는 X-A의 제곱. 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러니까 X-A가 대신하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체인지. 근데 얘가 얘랑 접한대. 직선이랑 이차함수랑 접한대. 그러면 판별식. 접하면 판별식. 접하면 판별식. 접하면 판별식. 무조건 기계적으로 생각해. 접하면 판별식. 접하면 판별식. 이거는 나중에 기하에서 여러분들이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서도 접하는 거 계속 나올 거거든? 판별식으로 풀 수 있어. 물론 야, 원방에서 접선할 때 니네 판별식 가지고 했냐? 안 했지.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었어. 근데 내가 누군가, 이 중에서 누구였는데? 너였던 것 같은데? 판별식, 이걸 판별식으로 하고 있어서 내가 하지 마. 그랬어. 왜? 식이 더러워지고. 그치? 늘어지거든.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닌데, 틀리진 않았으나, 좋지 못한 방법이고. 원과 직선이 접한데, 그럼 우리 뭐 썼어? 원과 직선. 그렇지. D2 눈알. 그거 쓰는 거였잖아. 왜 가르쳐준 대로 한단 말이야. 점수가 좀 안 돼. 내가 안타까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말 자막들은 안 들려. 이상하단 말이야. 하란 대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판별식 가능한 거고요. 얘는 판별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참수랑 직선이랑 접하니까 얘네 둘을 연립하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그치? 연립한 방정식 근이 몇 개? 하나. 대입해서 판별식. 넘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x, 넘어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를 묶으면 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플러스 b. 판별식을 갖다 쓰자. 짝수 판별식 갖다 쓰는 거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서 얘 빼야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된다고. 왜? 접하니까. 자,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2a 마이너스 a 남습니다. 빼기 b.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2. a와 b의 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a-b의 값은 2라고 구해집니다. 정답은 4번. 이해가지? 아직 안 풀어도 돼. 이따가 풀 시간 다줄 거야. 자이스토리랑 마크는 세진 거예요. 자이스토리는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플은 학교 기출 문제들 가지고 구성한 거고. 오늘 저희 학교 자이스토리. 너희 학교 뭐라고? 저희 학교 학교 기출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를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 학원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자이스토리를, 넌 자이스토리 안 했지? 심지어 자이스토리를 했어. 자이스토리를 했어. 이메고도 전부 다 니네들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도만. 니네 학교 프린트 다 학력평가 문제잖아. 니네들 모의고사 다 풀렸어. 이미 다 연습시켰던 거다 봤던 문제들이야.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잘 봐봐. 거기서 있는 니네들 학력, 니네들 이메고 너도 그렇고 문제에서 너 TOT 그것도 학력평가 문제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야 그거. 어?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문제들 보면 니네들 그 학력평가 문제가 다 보면은 번호가 쓰여져 있는 어디 학교 프린트는 번호까지 쓰여져 있었어. 21번, 29번, 30번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킬러 문제라고 해.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 문제거든. 그것만으로 구성된 학교 프린트들을 준 거야, 니네들한테. 이해가 가지? 그리고 학력평가는 369예요. 3월, 6월, 9월. 나머지는 교육청 모의고사. 근데 3월도 교육청일 거야, 아마. 이게 고3만 학력 그거든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자, 아무튼. 이거 킬러 문제들이고요. 얘네들 가지고. 이거 3개 다 맞추면은 이게, 아니, 물론 고1 거니까 그렇긴 한데. 고3들은 이거 킬러 문제 맞추면 그냥 1등급이라고 해. 저거 3개 빼고 다 맞추면 옛날에는 딱 2등급 최상위권이었거든? 이과가? 지금 문이과 통합됐잖아. 컷이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과생들은 이거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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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12. 빼면 몇 점? 88점이지. 88점이 아니라 1등급 컷이 예전엔 이과생들, 뭐 아주 예전이 아니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코로나 이전에는 1등급 컷이 92점 정도였어. 쉽게 나왔어? 93점. 이랬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중에 하나 맞추면 1등급. 이거 세개 버리고 풀면 그냥 무조건 2등급. 나머지 대신 다 맞아야 되는 거야. 2점짜리 틀리면 병신인 거 알지? 그거는 쌍 욕을 쳐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마치 어떤 느낌이야?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4번 틀린 느낌인 거야. 4번 틀린 느낌인 거야. 앞 페이지에서 틀린 느낌인 거야. 그거 틀리면 병신이잖아. 그치? 앞 페이지. 특히 4번 틀리면 병신이잖아. 그거 틀린 느낌. 그래. 1번이 제일 쉽긴 하지. 1번. 뭐야? 자살방지용. 그래도 요거는 그래. 요거는 그래도 그래. 너 하나는 맞히게끔 해줄게. 요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 2점짜리 문제야. 그런 거야. 이거 틀리면 병신. 처음부터 그 펀치를 먼저 A 하면은 내 팔 나와. 처음부터 펀치를 들어가. 근데 너 보면 얼굴 봤어. 존나 세게 때리고 싶은데 왜? 저 얼굴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너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주댕이를 막 얘기하는 게 선생님 열받게 하잖아. 인정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너네들 구성한 거라니까 프린트를.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모의고사나 정시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린 이거 틀릴 거잖아. 근데 니네들 심지어 지금 어때? 학립평가 이거 문제를 니네들은 풀어내고 있잖아. 물론 못 풀죠. 학교 프린터에서 공부했었잖아. 어쨌든 이런 걸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은 풀어내고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머릿속에서 니네들이 어? 돌머리가 되니까 이제 돌머리가 되니까 이제 이게 지워지니까 나중 보면은 정시나 모의고사 봤을 때 못 푸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네가 지금 그 두뇌를 계속 끌고 가. 계속 고3 때까지 끌고 가. 고3 승부 때도 막 계속 끌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등 나오는 거야.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하면.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모의고사 공부? 다른 거 없어요. 지나간 거 다시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앞에 거서부터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모의고사형. 요즘에 모의가 학교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모의고사형 문제 내신 문제 다르냐? 똑같지? 그렇지? 무슨 언어 학원에서 내신형 문제 무슨 헛소리야. 내신 문제가 어딨어. 똑같아. 수학은 국어나 영어는 좀 다르겠지만. 돼지 다니는 사람, 돼지 다니는 사람, 돼지. 돼지, 돼지 빡세냐? 돼지요? 과제 이런 거 빡세? 외고 애들 많이 다니냐? 응, 성남 외고. 아니 누가 간다고 그러길래 성남에 갔어. 하자. 아 대칭 이동 설명해 줘야죠. 씨. 배웠는데 왜 이게 다. 나도 이해는 가. 나도 여행 막 너네들 막 수능 끝나고 나서 막 한 2주 3주 쉬고선 딱 수업하러 딱 오면은 딱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비고의를 받아야지. 예비고의 넘어오잖아. 받아야지. 선생님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지금 이 학원에서는 좀 그게 조금 힘들기는 해요. 아 해요. 우리 학원은 우리 원장님. 뭐 어떻게 하냐면은 고3 담임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면 고3 때까지 가는 거야. 나는 학년 담임제니까 1학년 하다가 2학년 하다가 니네들이 3학년 되면 3학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자 두 번째 대칭이동이에요. 아까는 평행이동 배웠고요. 이게 대칭이동이에요. 근데 대칭시킨다라는 것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점대칭시킨다라는 것과 선대칭시킨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 있죠. 기억이 나니? 네. 초등학교 때 배웠어. 점대칭과 선대칭 기억할까 모르겠다. 자대구선 선 그리는 거 있었어. 모눈종이 위에다가. 아, 모눈종이. 아, ABC가 있었으면은 A에서 점대칭점 간 만큼 쫙 그려서 프라임점을 찾고. 넌 도대체 언제부터 공부를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수학 시작한 거 아니야, 혹시? 했어? 아이씨. 진짜 초등 때 배우세요? 간 만큼 가서 B' 점을 구해서 그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이 점에 대하여 대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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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변. 대응변. 그랬구만. 초등학생들이 이거 가르치면 대응변, 변이래, 응변, 똥이래. 어? 몰라, 나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초원과 초육대 하는데 네가 선행을 배웠나 보지. 무등생이었구나. 이게 점대칭이에요. 아시겠죠? 점대칭. 어떤 특징을 가졌었죠? 길이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 아니, 몰랐어? 선 듣는 거 처음 봐. 처음 봐. 자, 이런. 아니, 선 듣는 거 처음 봐. 어? 뭐, 옛날 머리 쓰고 뭐래?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손 똑같이 그어서 이렇게 그리는 건지 모르고 머리에다 돌려서 공간감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이렇게 돌려서가 아니라 얘 얘를 이렇게 회전한 건데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봐봐. 여기 시 여기 있지. 이렇게 회전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돌렸지. 얘를 축으로 이렇게 돌린 거지. 길이 축으로 이렇게 돌려. 근데 그런 거 그냥 운동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저도 저렇게 했어요.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멋대로 배우는 거잖아. 뭘 모르니까. 아, 그런 거 되게 많다고. 자, 대칭이동입니다. 첫 번째 점의 대칭이동이에요. 자, 점대칭이 아니라 점의 대칭이동. 점의 선대칭, 점대칭을 배워보자는 얘기야. 점의 대칭이동. 자, 만약에 평면 위에 이렇게 A, B라고 하는 점이 있었다. 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그럼 뭐야? 접어버리라는 얘기지. X축을 기준으로 접어버려. 그럼 얘가 여기로 오게 될 거야. 자, 그럼 B가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은 여기는 마이너스 B.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자, 얘를 Y축에 대하여 선대칭 시켜보자. Y축에 대하여 선대칭. 그럼 얘가 빵 찍었을 때 여기에 똑같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여기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지점에 빵 찍히고 얘는 여기로 와서 요렇게 요렇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근데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두 번을 연달아 해버리면은 여기로 오겠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이고 얘는 원래 A, B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 관계를 갖습니다. 됐죠? 다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Y는 X에 대하여 접어버리면은 얘가 그대로 빵 찍히는데, 그치? 여기 A가 되고, 빵 찍히는데 얘가 여기 B로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찍히는 점은 바로 B,A가 돼요. 또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선대칭 시켜봅시다. 빵 접었어.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니? 여기 뿌욱 해서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네. 어디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요 결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여 써보면 자, 만약에 A, B라고 하는 점을 X축 대칭 이동시켜버리면은 어디로 가니 서윤아? 아, 서윤이래. 재현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했잖아. A, 마이너스 B. 이제 외우라고.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니까 X축 대칭, 그럼 거꾸로
y의 부호를 바꿔라. y축 대칭 거꾸로 x좌표의 부호를 바꿔라. 다음, x축, y축. 자, x, n, y축. 중 뭐죠? 원점 대칭과 같습니다. 이건 점 대칭이에요. 이건 선대칭, 선대칭, 이건 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시켜버리면 둘 다 부호를 바꿔라. y는 x 대칭 시켜버리면 b,a잖아. 그치? y는 마이너스 x 대칭 시키면 뭐니 민서야? 마이너스 b,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어? 잠깐만.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는 거 먼저 y는 x 대칭인데? 부호 바꾸고? 원점 대칭인데? 이걸 두 번 하는 것과 이걸 한 번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y는 x 대칭이랑 원점 대칭을 하는 것과 얘를 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도형의 대칭이동입니다. 도형의 대칭이동입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원방이 있었어. 얘를 우리가 x축 대칭시켜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방은. 2차 함수는 뭐 모양은 변하긴 하는데.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럼 x축 대칭시키면 중심이 1,-2가 되고 반지름이 3이 되겠죠? 채윤아? 네. 그럼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1 y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였냐면 문자를 바꾸는 거였어. x축 대칭시키잖아. 그럼 거꾸로 y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꾸니까 원래는 요거야. 근데 얘의 제곱이나 y 플러스 2의 제곱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게 돼요. y축 대칭 시킵시다. y축 대칭이면 거꾸로 x 문자의 부호를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 y-2의 제곱은 9. 뭐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3. x 부호가 바뀐 거 맞죠? 다음. 똑같겠죠? 나머지 다. 나머지 다 똑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되고요. 쉬는 시간 갖고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1358번. 3,1을 x축의 대칭이동한 점 a'. a' 어떻게 되죠? x축 대칭. 그래서 y좌표의 부호를 바꾸죠. b 5,b를 y는 x에 대칭이동한 점 b'은 y는 x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위치 바꿔주죠. 둘이 일치할 때 b는 3, a는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2. 정답 5번.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내면은 말이 안 되지, 그지? 자살 방지용? 그래. 틀리면 병신이니까. 자, y는 x에 대해 서로 대칭이래. 자, 이번엔 식을 바꾼다. 식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문자의 종류를 바꿔주어야 됩니다. 위치를 바꾼다는 느낌 아니야.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y를 x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y는 x 대칭시킨 얘는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상수항이 다르잖아. 그래서 2로 전체 나눠버려서 2분의 ay, 2분의 b-1x는 1. 이제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x의 계수 비교해서 2분의 b-1은 a 플러스 1과 같아야 되고 2분의 a는 b랑 같아야 되는 거 연립하시면 ab 나오겠죠. 자, 근데 뭐 요건 그렇다 치고
자, 보자. y는 mx라고 하는 직선. y는 x 대칭시켜볼까? x는 my. 정리하니까 y는 n분의 1x. 어때? 얘랑 y는 x 대칭이야. 기울기가 어때? 역수관계야. 직선은 y는 x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어. 여기니?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지.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는 2야. 알아두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역수라고 생각해. 곱해서 1 맞는데. 맞아 맞는데.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을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3,0을 지나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래.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그래서 4분의 1x 플러스 1. 얘한테 수직이고 기울기 주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이고 3,0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이겠죠? 그게 제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2 더하면 8,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왜 안 내? 못 털어내. 그것도 요거로 풀까? 똑같네. 1368번 x-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4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는 원의 넓이를 y는 3x 플러스 k가 2등분할 때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를 y축 대칭이동하는 원의 넓이를 얘가 2등분한데 그럼 얘 중심만 보면 되는 거지. 1,-5 지금 점이다. 점을 y축 대칭 그래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5지. 얘가 그 원의 넓이를 2등분한데 따라서 여길 지나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2.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다 풀만한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거. 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 조금 나올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마이너스 5,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다음에 x 이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거는 이거 아니다. 뭐 이것도 너무 쉬워서 아니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하자. 에이, 이것도 하자 그냥. 자, 원 C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원을 C1. 다시 저 C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C2. 이때 C1과 C2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중심만 보면 되는 거죠. 중심이 2, 마이너스 3입니다. C가. 자, C1은 원점 대칭시키래. 마이너스 2, 3. C2는 x축의 방향으로 얘를 a만큼 점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근데 얘랑 y는 x 대칭이래. 따라서 얘를 y는 x 대칭시킨 3,-2랑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a는 1, b는 1. 정답 2번. 뭐 요거까지는 뭐 너무 쉬워서, 그쵸? 시험 문제 얘가 나오죠. 내가 옛날에도 얘를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줬어요. 역시나 두 가지 다 풀어봅시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거 두 개를 다 이해해란 너희 둘은. 알겠지? 나머지 사람들은 두 개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F의 X, 이거 정석적인 풀이는 첫 번째. 아이고. 첫 번째 풀이, solve one, 아, solution one. 자, 얘가 F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는 데에는 어떠한 중간 과정에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동이 있어서 얘가 됐을까 분석해내는 거죠. 먼저 너희들에게 기준을 얘기해준다. 문자부터 확인하세요. 문자부터 확인하세요. xy 문자를 확인해보니까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다. 그럼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돼? 원점 대칭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다시 또 얘가 됐어. 어떠한 중간 과정이 있으면 얘가 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의 평행이동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의 평행이동이 있으면 x자리에 x-1이 들어가면 요렇게 됐지? 지금 식 바꾸고 있으니까 x-1이 들어가는 거야. 식을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y자리에 y-2 이렇게 이거를 전개하면 동일하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 시키자. 마삼, 마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둘.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근데 잘 봐. 이거 잠깐만 두 번째 풀이 하기 전에 선생님 이거 평행이동부터 보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 말고 평행이동부터 보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대칭이동부터 보세요. 무조건 XY 문자부터 보세요. 왜냐면 그게 헷갈려서 그러거든. 니네들 나중 되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거 냅두고 자 다음 두 번째 풀이 보세요. 자, 확인합시다. 3,5를 지나는 거는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는. 근데 그냥 지난다라고 칩시다. F의 3,5는 0이 성립한다라고 해보자. 됐니?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3, 여기가 5가 되는 지점을 지나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3이 되지? 마이너스 2. Y에다 뭐 집어넣으면 5가 되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됐지? 존나 쉽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풀면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분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나가는 점을 잠깐만 보자고. 지나가는 점을 확인해 보니까 1,0 지나가. 2,0 지나가, 1,2 지나가. 어디 지나가? 0,2 지나가, 0,3 지나가, 2,3 지나가. 이게 성립한다고 지금.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F의 X 플러스 1,2 마이너스 Y잖아. X에 뭐 들어가면 1이 돼? 0, 2, 1, 2, 0, 0, 마일, 0, 마일, 마일, 1, 마일. 요 여섯 개의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보면 누구니? 2번이 정답이지. 아니, 이러한 방법도 있고 아까 분석하는 거 있지? 어? 도형의 이동을 분석해서 풀라고 된 문제인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뿐이야. 1391번 지금 풀어보세요. 그렇지.
y는 x 대칭시키면 그러면은 f의 y, x는 0이 되지.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y 종류를 아, y를 y-2로 바꿔주라고. 이거 식이라고, 식! 식이야, 식! 는형 있잖아, 식이잖아. x를 x-1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자, 해보자. 얘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거든? y는 x에 대해 빵! 했어. 그럼 어떻게 생겨? 그치? 또.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y는 x 대칭시킨 거지.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의 방향으로 두 칸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기잖아. 평행이동하니까. 정답 1번이죠. 됐어? 근데 이것도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점 가지고 하라고. 야,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지 않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것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응?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가? 성적이? 그래서 그렇게 나왔나, 성적이? 낙생이잖아요. 아니, 그건 좀 아닌 거. 아, 내가 이렇게 아니라 낙생이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학생이. 아니, 문제를 풀 때 뭔가 심적 뭐가 있었니? 아니, 시험부터 그 중압감이 있어. 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정신과가 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냥 학원쌤이나 다른 친구. 아니, 근데 그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 걱정해서. 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자식이 지나가는 점 찾아보자고.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야, y에 뭐가 들어가줘야지 마이너스 2가 돼? 위치로 봐, 이번엔. y에다 뭐 들어가면? 0 들어가면 y가 0.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그치? 또 y에 뭐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돼? 1. 그래서 y가 1. x에 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1. 또 y에 뭐가 들어가야지 얘가 돼? 1. x에 뭐가 들어가야지 마삼이 돼? 이거 3점 지나가는 거? 1번밖에 없어. 정답 1번이야.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치? y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모양 변하는 거 같이 하고 나면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그거는 네가 보길 보고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모양이 변한 게 세 개 있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이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 재현아. 알겠지? 그래. 그래도 푸는 게 다행이지. 답집 100개 오는 짓거리보단. 그치? 자, 원의 1, 마이너스 2에 대해 대칭이동은 원의 중심이 y는 x 플러스 a를 지날 때 원을 선 대칭시켜서 이렇게 간다고. 모든 점을, 아 미안, 선 대칭이 아니라 점 대칭이네. 미안. 모든 점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대칭시킨다고.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 구하래. 근데 뭘 그렇게 해? 원래 이거 도형의 방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자체 방정식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심만 보라고. 어차피 이 중심과 중심 또한 대칭된다고. 점 대칭. 점 대칭이면 어떤 성질밖에 없어? 길이가 같은 중점 성질밖에 없어요.
자, 요 점의 좌표가 저기에 있는 중심 마이너스 1,3이고 요 점이 1,2가 되고 요 점은 몰라 P,Q라고 두자. 2분의 P-1이 1이 되는 거고 2분의 Q 플러스 3이 2가 되는 거고 어? 아 마이너스 2구나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P는 3 이해 안 가니? 얘네들의 중점이 얘잖아 너 네 번째 배운다? 얘네들의 중점이 얘잖아 중점 구했어 그게 1, 마이너스 2 저건 알죠 아니 그럴 때 진짜 아니고 안다고 두 번 죽이니?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정답 4번이죠 얘가 직선 위에 있다니까 직선에다가 대입하라고 근데 내가 성남외과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 선생님 직선 위에 있으면은 어퍼사이드 아니에요? 어퍼사이드 위쪽 위면 여기잖아 여기야 알겠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대입해야 되는 거야 요게 조금 어렵죠. 선대칭입니다. 아, 선대칭이요? 뭐, 근데 어렵기는 뭘 어려워. 자연에도 어려워요. 아니, 가사도 어려워요. 선대칭, 이런 말입니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선대칭 시키면 요 점으로 오겠죠? 그죠? 중요한 점은 이런 거예요. 접었기 때문에 수직이야. 알겠니? 그리고 이 길이가 당연히 같아. 그래서 수직 2등분이야. 끝. 그것만 쓰면 돼. 자, 문제에서 3,4를 이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b, a, b래. 자, 구해보자. 첫 번째 어때? 수직 얘랑 얘랑 수직 즉 a-3분의 b-4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얘 기울기는 1 got it? 그래서 b-4는 a-3 a-b는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이 구해지고 두 번째 길이가 같다고 뭐야? 2분의 즉 중점 성질을 쓰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가 여기거든. 직선 위에 있거든. 갖다가 집어 넣자고. 전체 2를 갖다 곱해버리면은 a 플러스 b 7 빼기 4 3 마 3 연립해서 변변 더하니까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제곱의 합은 3번 5가 되겠죠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렵지 어디 갔냐 직선을 선대칭 시키는 게 어려운데 그 문제 한 문제 있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 1396번 이거 봐봐 위에 거 보고 하지 말고 하란 대로 해라 잘 봐 직선을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래 이런 식으로 아 뭐 왜 이렇게 지나가니 미안해 사실 평행하거든요 사실 평행해요 점 대칭 시키면 이 길이랑 이 길이 점대칭 시키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평행 이동한 놈 또한 얘랑 기울기가 똑같이. 그래서 2x-3y 플러스 n은 0이라고 놓고, 얘로부터 2,1까지의 거리와 얘로부터 2,1까지의 거리는 똑같다. 이렇게 해서 n 찾아도 돼.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해도 될까?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 얘 위, 제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 뭐 있어? 마이너스 1,0 있지. 2,2 있지. 그치? 점대칭. 점대칭. 시킨 두 점 찾아서 직선 찾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해 가네? 자, 그러면 직선을 선 대칭시킨 요 직선은 어떻게 구할까? 흰색을 노란색에 대해 대칭시키면 핑크 나오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 플러스 3이고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래. 그 핑크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핑크 구하고 싶어. 핑크가 지나가는 점을 알잖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립해서 교점 찾고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마이너스 1,1 지나가지. 그거 선대칭 시킨 점 찾으면 두 점 하니까 직선 세우면 되잖아.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유송이 이해 안 갔다. 지금 그러한 문제 1403번을 푸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A라는 점으로부터 B라고 하는 점까지의 자 평면 어딘가에 직선 AB 자 평면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어서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는 P점의 위치는 어디라고 배웠어? 평면 전체에서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는 P점의 위치 어디 있다고 배웠지? 기말고사 끝나면 머릿속에 다 지우냐? AB 선분 위에 P점이 위치했을 때가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된다라고 배웠지? 기억하죠? 됐죠? 거기서 연장해 나가는 거야. 연장해 나가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점이 여기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시킨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이 선대칭 직선 위의 모든 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동일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써먹을 거야. A라는 점이 있었고요. B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한 점 P점으로부터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되는 그 길이를 구할 거야. 또는 P점의 위치를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얘 요렇게 가나 어차피 A를 대칭 이동시킨 A'으로부터 이 길이나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보단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다음. 그러면 그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P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A'과 B 선분 사이에 있어야 되지. 선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둘 모두 위에 있게 만들면 바로 여기 점이 돼서 이렇게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나.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야. 이해가 가냐? 이해 안 가지? 이거 해? 그래, 다행이다. 자, 문제 풀어보자. 1404번이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되는 P점은 X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P점의 좌표를 찾으래. P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거냐. 자, 하는 방법은 이거야. 내가 P점의 위치는 어디든지 있어도 돼. 이러한 점을 동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라 칩시다. A와 B는 좌표가 정해져 있어. 정점이라고 합시다. 방법은 그 위에 박스에다 써놓으세요. 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 또는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 자, 어떻게 하자? A던 B던 상관없어. 대칭시켜. 됐지? 그러면 어차피 AP 플러스 BP의 값이나 AP 플러스 B'P의 값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거리가 되도록 하는 P점의 좌표, 즉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소 거리. 자, B'점의 좌표는 X축 대칭시켰으니까 5, 2죠. 우리가 대칭이동을 배운 이유가 그거였어. 결국엔 최소 거리 구하려고. 목적이 그거였어. 지금까지 한 이 직거리들을 한 이유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AP 플러스 BP의 값은 동일하다. 누구랑? AP 플러스 B'P의 값과 동일하고 얘는 무엇을 최소로 한다? AB'의 길이를 최소로 한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66에 36, 66에 36, 6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최소 거리는 6루트 2가 되고 그럼 P점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까? 노란색 직선, 직방을 찾아서 X절편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P의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 직방을 찾읍시다. 노란색 직방,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기울기죠. 마이너스 1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3,0, 정답 3번입니다. 됐어? 그때는 저번에 할 때는 이렇게 안 가르쳐줬잖아. 그지? 좀 약간 아니냐? 똑같이 가르쳐줬냐? 좀 다르게 설명했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자. A라는 점이 있었어. B라는 점이 있었어. 이번엔 동점이 두 개야. 여기에 있는 P점을 찍고 이쪽에 있는 Q점을 찍고 띵띵띵. 그래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고 싶어. 재현아, 차 들으세요. 정점 A를 동점 P가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대칭시킵니다. 동점 Q가 움직이는 축으로서 B를 대칭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이 되면 A'P나 AP나 동일하고 B'Q나 BQ나 길이가 당연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APQB를 구할 때에 A'PQB'으로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지? 이해하니 유성아? 그리고 PQ의 위치는 어떻게 찾아? 노란색 직방을 찾아서 X절편, Y절편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러한 문제가 엄마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자, 뭐 그래요.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듭시다. 직선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어요. 직선 X축
A 딱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역시나 P가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 Q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하여 A를 대칭시키자. Q에 대하여 A를 대칭시키자. 그래서 그 대칭시킨 두 점을 연결한 여기가 P, 여기가 Q가 되면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똑같거든.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길이를 이렇게 구하자라는 얘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최소 둘레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하고 동일할 것이고 PQ점의 위치는 직방을 구해서 연립, 절편 구하면 PQ점의 위치까지 구할 수 있다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다음. 스탑. 모의고사에 이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이게 태원고에 나왔는데 틀렸죠? 그쵸? 틀렸죠? 17번이었냐? 예, 아마.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당구 쳐본 사람. 당구 쳐봤어? 오케이.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네. 니네들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입사각과 반사각이라는 걸 배웠어. 네가 모르면 안 배웠다고 하잖아. 배웠어. 배웠어. 진짜 배웠어. 이번에 2학년 때 무조건 배웠어. 조용. 자, 보세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뭐가 입사각이 뭐가 반사각인지 기억나니? 아니요. 입사각은 물체형이. 자, 이렇게 땅 빛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이 있었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나간다 이런 거. 공을 팡 치면 공이 이렇게 탕 튀어나가. 이해 가니?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입사각이야? 그럴 줄 알았다. 2번이 입사각입니다. 이게 입사각이야. 자, 수선을 그려서 이게 입사각이야. 반사각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 물체가 어디에 반사가 되거나 튀길 때는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물체가 고른 평평한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튕겨져 나갑니다. 저것도 핸드폰 찾고 있지. 네. 맞아, 틀려. 찾아봐. 지금 나를 못 믿고 쟤네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 너 내 수업 어떻게 됐니? 이거 다 구라인데? 야, 이거 실수, 이거 대치시키면 안 돼! 이거 구라야? 아니, 저거는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버려. 이거 사버려. 내 수업을 들으면서 믿질 않고 있어, 쟤네. 자, 봐.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 잘 봐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잘 봐라.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여기 P가 움직여.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얘를 대칭 이동시켰어. 그래서 일직선을 그렸었지? 그러면은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동일하다. 요 성질을 이용했었지? 기억하죠? 됐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 보세요. 대칭시켰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거 맞지? 그러면 이거 삼각형이랑 이거 삼각형이랑 합동 맞지? 그럼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은 거 이해 가지?
이해 가니? 오케이? 다음. 어라?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은 거 맞니? 맞겠지. 그러면 이렇게 수직하게 때려버리면 당연히 여기각이랑 여기각이 같은 거 맞니? 됐어? 즉 다시 얘기할게. 최소거리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최소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자, 이걸 응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어떤 공이 있었어. 빵 쳤어. 그래서 이 공이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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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튕겨져 가서 여기 있는 빨간, 노란 공을 빵 쳤어. 흰 공이. 됐지? 이랬을 때 공의 이동 경로를 길이를 구하시오. 시험 문제에선 뭐가 안 나와 있어? 최소 거리를 구하시오. 이딴 말이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얘는 최소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는 거니까. 결론 그렇게 성립할 때 그게 바로 최소 거리가 되거든. 이해가지? 우라, 마오시, 백식기, 시네루. 당구 용어예요. 일본어. 일본어 쓰면 안 되는. 300 이하 금지. 선생님은 300 이상이니까 해도 돼요. 그냥 뭐 그렇게 찍으면 이렇게 돼. 근데 쎄, 니네들은 잘못하는 게 니네들이 힘 조절을 못하니까 쾅 찍어버리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친구 막 되게 잘 치는 애 있거든 당구. 걔는 그냥 톡 찍어. 그럼 이렇게 통, 이렇게 통 이렇게 왔다 가 슬쩍 갔다 오는 거야 백시기가. 아 이거 신, 아니 뭐야 마세이가 팡 찍으면 얘가 퐁 이렇게 회전. 아이씨. 여기서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다른데 얘가 여기에 공이 있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어떤 걸 찍을래? 어떻게 찍을래? 얘가 여기 있는 공을 맞추고 싶은데 여기서 탕 하고 찍어버리면 팡 이렇게 와버려. 이런 거라고. 아, 맞어 이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 찢어서 정확하다. 아니, 여기가 원래 천이 공이 이제 올바르게 굴러가야 되잖아. 근데 굴곡지면 안 되잖아. 판판하게 기계로 땡겨서 못으로 박아서 뭐 본드도 바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여기에 네가 찍으면 이렇게 쭉 찢어지는 게 아니야. 그 정도까지 찢어질 정도로 하면은 말이 안 되고 이걸로 이렇게 탕 찍으면은 여기에 총알 남긴다고 하거든. 총알? 아, 구멍이 뽕 뽕 하고 조그맣게 생겨. 근데 그 정말 조그매. 되게 손톱만 해.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도 공이 굴러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진로가 바뀌잖아. 탈칵 거릴 거잖아. 그럼 그 당구장 누가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갈아야 돼. 그래서 300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면 총알 구멍 생기면 당구장에 물어내야 돼. 사실 더 위험한 거는 백식기가 더 위험하지. 공이 이렇게 있어. 백식기는 뭐냐면 공이 아래쪽을 때리는 거야. 그럼 얘가 뭐 역회전을 먹으면서 부딪히잖아. 앞에 있는 공을. 그럼 얘가 부딪히고 쭉 다시 되돌아와. 그래서 아래쪽을 치는 거거든. 치다가 잘못 쭉 하면은 여기를 쭉 긁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쭉 찢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갈아야지. 보통 이렇게 통 찍어서 총알 남기면은 거기다가 무슨 초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나마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지금 그걸 왜 설명하고 뭐 당구는 니네들 세대는 당구를 잘 안 치니까 포켓볼? 포켓볼 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4구나 3구를 쳤던 사람들은 포켓볼 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우스워 약간. 근데 달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포켓볼 쳤을 때 뭐 이렇게 엄청 잘 치지 않아. 공이 달라. 나는 뭐냐면 내 공이 가는 진로를 보는 거고 포켓볼은
내가 이 공을 쳐서 이 다음 공이 가는 걸 보는 거고. 아니, 그래. 아니야, 됐어. 뭐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유형 15 어떤 거 풀어줄까? 유형 15에서 어떤 거 활용? 실상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유형 15번 어떤 거 풀어줄까요? 1418. 그럴 줄 알았어요. 터프거든요. 무조건 터프 뺄 거잖아. 자, 난 16번 풀어야지. 잘 봐해. 자, 그래서 요거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A 마을과 B 마을에다가 도로를 강물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도로를 설치해서 다리를 설치해서 최단 거리로 A로 가게끔 만들 거야. 어떤 미친 새끼가 여기다가 다리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갔다가 다리 건너고 이렇게 가는 거. 미친 새끼지. 그치? 아, 물론 여기에 경치가 열나 뛰어나. 그러면 이쪽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최단 거리가 되도록 다리를 강물 어딘가에다가 설치하자. 그랬더니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다리를 설치할 때는 1m 길어질 때마다 수억 원이 늘어나요. 알겠니? 그러니까 다리는 그래서 강물의 수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똑바로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상은 두지 마시고, 그렇지? 또라이 같이 그러지 마시고 하란 대로 해라. 이런 문제들을 써놓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단 뭐뭐 하고 붙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마 A, B는 실수이다. 몇 미터의 간격으로 세웠다 했을 때 두께를 고려하지 않나 이런 때 어떤 애들이 그거를 고려하려고 한 애들이 있어. 있어. 그래서 저 해놓은 게 아, 그럴 수 있어요. 있어. 대학원 때 그런 거. 근데 막 진짜. 대학교, 대학원까지 안 가고. 대학교만 가도. 대학교만 가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걸 해놓는 거. 아니, 그리고 그거. 심지어, 야, 이거 하잖아. 그럼 다리를 서, 실생활에서는 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 유속이 빨라. 유속도 신경 써야 될 거야. 왜? 다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박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좀 느린 곳에다 하는 게 비용이 좀 덜 들거나 뭐 위험이 좀 적거나 그럴 거고. 그것도 바람이 좀 적은 곳에다가 다리를 설치하는 게 좀 더 안정되겠지. 또는 교통량을 마을이 이거 두 개밖에 없겠니? 뭐 교통량을 생각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한강의 다리가 동일한 간격, 등 간격으로 다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사항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거 따지는 새끼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거 따지는 새끼들이 있어. 다리를 설치해도, 야, 선생님, 요따만하게 설치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최단 거리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가야 될걸? 이렇게 가야지 최단 거리 나올걸? 뭐 그렇게 해보세요. 응? 뭐?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아, 중앙선? 아, 또 그것도 생각 못했네. 또 중앙선도 고려해야 돼? 교차로도 생각해야 되네. 그치? 그럼 교차로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 중앙선 있고 도로가 생기면은 도로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치? 그럼 여기도 중앙선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걸 삭제시키세요. 그러면은 B가 있고 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이렇게 각 삼각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줄인 거 알겠지? 그러면 얘가 원래는 300m, 100m, 500m 가야지 A 높이까지 올라가거든. 근데 이 길이가 지금은 강물이 빠져버렸잖아. 몇 미터가 돼요? 800m가 되는 거죠. 원래 900m였는데, 그치? 강폭을 빼버렸잖아. 그리고 이 간격은 600m가 되니까 이 길이는 1000m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벌려, 다시. 다시 벌리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리를 설치한다라면 너가 A마을까지, B에서 A마을로 갈 때에 최단거리 루트가 생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래서 강물을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내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갈 때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천이 아니라 천. 이거 더하기 이거가 천이고 요거 100을 더해서 1100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갔지? 그래서 이거 만약에 풀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접으라고. 이렇게 풀라고 했죠.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푸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 포함 서수령까지 전부 다 1등급까지 전부 다 과제. 잘 가라.